전남에서 대한뉴스 배성룡 특파원의 보도. 전투부대의 후방 지원을 맡아온 십자성 부대 장병들은 군수보급 지원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별빛을 보며 출동하는 십자성 장병들은 매일 4,500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전투부대가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적기적소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험악한 장구를 뚫고 교전까지 해가며 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월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고 가장 사기가 높은 군대라고 알려졌으며, 메뚜콩이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로 알려진 것도 십자성 장병들의 충분한 후방 지원과 십자성 이름 그대로 십자정신을 발휘하는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다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십자성 부대 장병들의 대민 지원 사업 현장입니다. 무력의 도움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절로서 건설과 부흥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이역 하늘에 떨친 자랑스런 용사들입니다. 특히 십자성 부대 장병들은 주둔 지역에 불광학원을 개설해서 전쟁으로 인해 배움의 길을 놓친 월남어린이들에게 산지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군의 대민 활동은 앞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월남 어린이와 월남 국민들의 가슴 깊이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편 후방 대민 심리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비둘기부대 장병들은 빈투한 마을에 두 개의 교실을 보수하고 두 개의 천막 교실을 세워 불황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곳 불황민의 대부분이 피난민으로 적은 월사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많은 아동들이 취약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둘기 부대의 지원으로 이곳 빈투한 어린이들은 새로운 교실과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많은 학용품에 깨끗한 교복까지 입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조월 한국군의 끊임없는 노력은 자유월남의 모습을 나날이 새롭게 하고 있으며, 한월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